잠실학생 체육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SK와 전자랜드의 맞대결 50대 50 동점 상황까지 3쿼터 흐름이었습니다. 네. 아, 득점이 너무 저조하고 또 빨리빨리 그 콜이 돼서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또 끊기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네, 그때 3쿼터의 마지막 몇 초를 남겨놓고 네. 아주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 장면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자, 아, 3쿼터만을 놓고 보자면 또 SK가 17득점, 전자랜드가 21득점으로 점수차가 SK가 앞서다가 따라잡히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아, 2쿼터에 전자랜드가 6득점이었어요. 네, 그렇죠. 50대 50, 점수가 너무 저조합니다. 네. 자, 아, 올 시즌 번번이 좀 전자랜드에게 발목 잡혔던 SK. 특히 홈에서 전자랜드 전 6연패를 끊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4쿼터의 출발은 드롭존이네요. 네. 정영삼의 석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선수는 SK는 헤인즈, 그리고 브라우니 전자랜드팀이 수비고 있습니다. 헤인즈. 오늘 헤인즈가 현재 7득점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변기훈 들어가지 않았고요. 정효근. 링을 보면서 공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찬입니다. 석점. 네, 빗나갔어요. 최준영. 안쪽으로 넣어줬고 페인츠가 몸싸움하면서 네, 2득점. 일단은 가운데를 주게 되면 안 되죠. 네, 지금 가운데를 전전해도 너무 쉽게 쳤습니다. 헤인즈 선수에게요. 박찬희. 강상재 넣어주는데 킥볼. 드롭존에서는 이제 양쪽 코너가 이제 찬스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 외곽 슈터의 존재가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외곽에서의 이제 슛이 터져줘야 되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가운데를 공략을 해야 돼요. 드롭존의 키는 포스트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에 어떻게든 볼이 들어온 다음에 그 코너 쪽으로 내려가야 되죠. 정표근. 도전득점. 네, 네. 다시 동점입니다. 댄기훈. 정효근이 10득점이네요. 헤인즈 패스를 마땅히 하지 못했습니다. 강상재 파울. 파울 두 개째. 오늘 어시스트 많이 신경 쓰고 있는 헤인즈인데. 네. 이런 SK 팬들은 이제 헤인즈를 연호하고 있는데. 헤인즈 선수의 그 득점력 이런 그 기둥이기 때문에. 전전에서 이제 헤인즈의 공격을 많이 차단하는 수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브라운 맞고 있습니다. 3초 남았고요. 헤인즈 너클. 정영사. 브라운 잡고. 빨리 그렇죠. 빨리. 정효근. 바로 이런 공격이죠. 포스트에 그 드롭은 그 포스를 강조하게 수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볼이 드롭은 끌리게 돼 있어요. 헤인즈 더블 크러치. 고점 득점. 54 대 54. 네, 포인트 가드 역할하는 이제 박찬희 선수가 이제 잘 그 드롭존을 이제 뚫어야 될 텐데요. 박찬희 들어오다가 살짝 멈추고요. 반대편 정영사. 코너로 나가면 이제 순간적으로 또 더블 팀도 올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걸 넣어줘야 됩니다. 석점! 철석! 네. 이런 외곽 슛이 안 터지기 때문에 이제 수비에 대해 걸리는 건데요. 일단 해결을 했어요. 석점 차 앞서 나가는 전자랜드입니다. 아, 걸렸네요. 아, 지금 정영삼이 커로채기 성공했고 직접 레이업 두 점. 네. 타임을 불러야 될 시간이 됐는데. 5점 차. 네.
SK의 키는 헤인지 선수예요. 승부처이기 때문에. 네. 최준영입니다. 석점 성공입니다. 네. 과연 최준영이 던질까 했는데 던졌습니다. 네. 오늘 최준영이 득점 2득점에 불과했는데 석점으로 또 해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드리블보다는 이제 패스. 정표근 다시 들어오고 돌면서 두 점 넣칩니다. 최준영 빠르게 넘어옵니다. 김민수 띄워주는 패스 헤인치가 안영진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헤인지 선수 이제 지치게 돼 있어요. 아, 여기서 헤인지 선수의 실책이죠. 정확히 갔더라면 찬스가 됐을 텐데요. 또 드롭존의 이제 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네. 석점 갑니다. 너클. 자, 헤인지가 공을 잡았는데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네. 여기서 잡아내려고 했지만 이게 예. 공을 확실히 잡지 못했군요. 브라운이고요. 포스트에서 몸싸움합니다. 박찬이 따내고 정영삼 석점 들어갑니다. 62-57. 네, 이런 것이 터지게 되면 지금 이제 수비를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아, 3쿼터까지 정말 안 들어가던 전자랜드의 석점이 지금 정표근에서 또 정영삼에서 4쿼터 터졌습니다. 그렇죠. 전자랜드는 이제 그 정영삼 선수의 야투 성공률도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지난 시즌을 보게 되면요. 아직 뒷발에 찾지 말고 엔지로 움직여. 왜 안 움직여? 어? 일로 돌아서 움직여서 이 포지션 만들어 놓고 하라고. 좁잖아 계속. 넓게 써서 하라고. 넓게 써서. 알았어? 이거 안 되면 이번에 공격 15네 15. 한데 저 준영이가 들어와서 핸드오프로 주고 빠져. 그러면 여기에 저 기훈이 너 누가 막어? 영삼이가 맞지? 여기에 영준이 있고 민수가 여기 있고 준영이 일로 와 있고 기훈이가 여기 핸드오프 스위치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15대. 선수들의 움직임 지시하는 문경 감독이었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좀 넓혀서 공격을 해야 돼요. 또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고 이게 이제 그 피곤할 시간이 됐거든요. 선수들이 여기서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뭐 공격의 활로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좁은 데에서 수비가 몰리는 상황에서 패스가 되면 실책이 나올 수 있고요. SK 작전 시간 이후에 공격 패턴. 네. 이제 넓게 포진을 했어요. 헤인즈 파울. 네, 그렇죠. 얻어냅니다. 정영삼의 파울이었고요. 공격이 이제 수비를 많이 이제 그 비우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데. 네. 김민수 막혔습니다. 2점 득점. 오늘 6득점 김민수. 석점차 앞서 있는 전자랜드. 일단은 이제 드롭존에서 수비를 공격의 외곽을 맞다 보니까 이제 맨투맨으로 바꿨죠. 3초 남았습니다. 브라운 시간 없어요. 정표근 석점 너클 리바운드 따내는 정영삼입니다.
네, 서두르면 안 되고요. 정돈을 좀 해드립니다. 정표근 앞에는 헤인즈. 자, 슛을 던지는 과정이 있었고요. 네. 아, 그런데 이게 파울이 선을 냈습니다. 정표근은 슛 동작으로 인정받으려고 마지막까지 슛하는 장면. 네. 제투 주어집니다. 4쿼터에 정유근 선수가 지금 7득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서 15득점. 네. 리그 성공. 투가 정유근 선수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네, 오늘 첫 시도죠. 제투 2구. 2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4분 20여 초. 최준영, 네, KJ. SK는 중요한 그런 득점을 만들어야 되죠. 득점 찬스를 버리면 안 돼요. 헤인즈 올려놓습니다. 해결을 해주네요. 두 점차. 브라운 직접 발밑. 지금 너무 쉽게 열렸어요. 파울입니다. 반칙은 김민수 선수인가요? 아, 안영준 선수에게 준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안영준이 5반칙 회장이죠. 네. 여기서 아하. 네. 지금 그 골텐딩에 대한 그 비디오 판독이에요. 네. 안영준 선수가 5반칙으로 물러나는 장면. 자, 그리고 네, 골텐딩은 네. 아니고요.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브랜든 브라운에게 자유투 두 개. 자, 두 점차 전자랜드 앞서 있고요. 5반칙 퇴장당한 안영준 대신에 정재훈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정경 선수가 이제 그 헤인지 선수의 그 부담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투 놓치는 브라운. 2구 들어갑니다. 오늘 10득점 올리고 있는 브라운 선수입니다. 3점차. 헤인즈. 아, 안 되죠. 네. 아, 오늘 그 헤인즈 선수의 패스가 아, 지금 너무 쉽게 지금 잡아주게 되는 그런 잡아야 되는 그런 패스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한상재. 네, 좀 잘 들어왔어요. 정표근 빼주고 박찬희 두 점입니다. 에어볼. 박찬희. 네. 네. 답답해하죠. 네. 지금 그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을 이제 자신 있게 가야 되는데 지금 자신이 없어요. 오늘 야투 11개 던져서 두 개 넣고 있는 박찬희입니다. 김민수 빼주고 헤이즈. 김민수 올라갑니다. 도전. 아, 들어갔죠. 작전 시간 요청하는 전자랜드입니다. 네. 이제는 정말로 집중력 싸움이 됩니다. 한 점 차 전자랜드 앞서고 있고 3분 12초 남아있는 4쿼터. 네. 턴오버 하나하나 또 자유투 이런 것을 승부가 달릴 수 있죠. 네. 네, 4쿼터의 흐름만을 놓고 보자면 SK가 13득점, 전자랜드가 14득점으로 팽팽합니다. 지금부터는 수차수의 몸을 사람도 없어야 돼. 게임 슛으로 자기 자세를 잘 던져줘. No hesitation. Everybody be confident. 저번에
움직이는 오펜스 한번 하자고. Let's move a lot on this offense right here. Motion.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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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네가 찬이야. 일로 와 리버. 에이. 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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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 스페이싱을 좀 더 지신다고 자꾸 떨어져 있지만 좀 올라와 주라고 한 발씩 알겠지? 자 괜찮아 다시 자 이동훈 감독이었습니다. 네,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요. 모션 오펜스에서 다시 바뀌고 다시 이제는 아이솔레이션으로 좀 가는 네. 그런 공격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양 팀이 모두 오늘 패하게 되면 연패가 되거든요. 그렇죠. 어, 절박한 상황입니다. 연장전까지 치른 그 SK가 좀 피곤할 거예요. 네. 전철에도 공격입니다. 자, 움직이는 상황에서 공격을 어떻게 만들지. 박찬희. 네, 스크린을 많이 이용하나요? 네, 여기 아이솔레이션이죠. 브라운. 네, 성공했네요. 어려운 슛을 넣습니다. 네,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이제 수비 하나가 중요합니다. 정재홍이고요. 최부경. 아, 헤인즈가 막혀 있어요. 네. 헤인즈 선수를 집중 마크를 해야 되죠. 이제 적극적으로 앞, 한 발 앞서서 나와서 수비를 하라는 그 유동 감독의 이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헤인즈 선수를 아주 타이트하게 좀 맡고 있습니다. 정효근이 4반칙에 걸립니다. 김민수 선수가 정효근 선수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파울이 또 나왔네요. 강상재 파울. 자 이제 팀 파울에 걸리는 전자랜드입니다. 강상재 개인 반칙은 세 번째고요. 2분 32초 남아 있습니다. 4점 뒤지고 있는 SK. 일단 스위치 디펜스로 지금 헤이즈 선수 이제 차단을 하고 있죠. 네. 김민수 볼 확보하고 4점 들어갑니다. 아. 김민수 선수가 컨디션은 아주 초반서부터 좋았어요. 그 성공률이 떨어졌지만 아주 중요할 때 득점을 해줬습니다. 동점. 정영상. 네, 브라운과 최부경의 몸싸움이죠. 브라운 두 명에게 에어 쌓여 있습니다. 얼미 강상진이었어요. 늦었어요. 공격 시간. 네, 늦었어요. 모두 소모합니다. 네, 늦었어요. 네. 아쉬워하는 유동훈 감독. 한 타임이, 한 템포가 늦었어요. 네. 작전 시간 요청하는 SK. 여기서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네, 좀 늦었죠? 네, 벌써 불은 들어왔어요. 네네. SK가 선수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점수는 66대 66, 동점 흐름입니다. 어, 승부 정말 예측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항상 준비하고 있어. 마음을 던져. 어차피 제가 팀파이어. 자. 에이타 파는데. 재홍이 나가. 여기 부.
있지만 빛이만 이렇게 잡고 벌려놓고 이게 낫지 않아? 이거야. 자, 치워봐. 에이. 야, 재훈이. 기훈이. 구. 민수. 에이, 에런. 다 정리된 다음에. 동점 흐름에서 SK 어떤 변화를 만들지요? 네. 문기원 감독. 집중력이에요. 자, 유도훈 감독. 표정이 참 심각합니다. 작전 시간은 각각 하나씩 이제 남아있는 감독들은 이제 선수들을 믿어야 됩니다. 네. 문기원 감독 얘기를 했지만 자신감 있는 그 찬스라스의 득점을 올려줄 수 있는 슈팅으로 가야 되죠. 페인트 빼죠. 이런 자신감이 연결입니다. 생겨야 되는데. 너클. 네. 이번 두툼 브라운이 빼냈습니다. 그리고 박찬이 내주고 정효근 레이업 도전. 네. 일단은 전자랜드가 앞서 나가죠. 네. 정효근 4쿼터에만 10득점. 18득점이네요. 페인트. 최부경 페인트 모션 이후에 골밑 공략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라인을 밟았나요? 비디오 판정에서 이제 다행이네요. 자, 리바운드를 잡는 과정에서 비디오 판독입니다. 네. 확신이 심판이 가졌으면 비디오 판독을 안 가도 되는데. 네네. 그리고 계속 껌껌이 비디오 판독을 가니까. 이 과정이었고요. 아, 네, 이쪽 각도에서는 보이지가 않고. 네. 네. 강상재가 잡고 내려오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이건 그 라인 터치가 아니라 강상재 선수의 몸을 받고 나갔다는 건데요. 네. 일단 밑에 있는 그 이성균 심판이 콜을 했거든요. 네. 자, 공격권. 네. SK. 전자랜드죠? 네, 전자랜드죠. 네, 전자랜드로 가죠. 네, 지금 그 터치해서 갔다는 거예요. 1분 10초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 공격이 성공하느냐. 흐름상 중요한 전자랜드고요. 박찬희가 브라운에게. 브라운 퍼펙트 점퍼. 네. 리바운드 따내는 SK입니다. 전자랜드는 이제 팀펄이에요. 네. 에인지 들어갑니다. 돌아서 나오고요. 아, 나오네요. 이 공을 브라운이 확보. 야, 결국은 헤인즈가 넣어야 되는데. 네. 아, 전자랜드 서두르면 됩니다. 브라운 시간 확인합니다. 네, SK는 팀 파울이 하나 살아 있어요. 브라운이 쏩니다. 아예 안 되죠. 버들 맞고 나오고요. 자, 헤인즈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브라운이 던지네요. 네. 헤인즈 빼주는 과정에서 파울입니다. 차이트 두 개. 9.7초 남아있고. 지금도 몸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실책이 나올 뻔했어요. 네. 네, 여기서 강상재 몸이 부딪히면서 네, 파울이 됐습니다. 헤인즈 선수가 자유투를 두 개를 다 성공을 할까요? 자유투 성공률이 80%가 넘는 선수고요. 네. 다 넣으면 동점 9.7초 남아있게 됩니다. 100%의 자유투 성공률을 가졌어도 지금 9.7초. 김쪽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득점이거든요. 특히 직전 경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개 하나밖에 성공을 못했는데요. 1구 들어갑니다. 좀 짧아요. 아, 직전 경기는 종료 9초 전에 안영준이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실패했던 네. SK인데요. 문경 감독도 자유투 인터뷰 때도 자유투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자이투가 승패를 가르는 네. 자, 작전 시간 요청하는 전자랜드 68대 68 동점. 네,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SK가 지금 팀 파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글쎄요. 지금 전자랜드에서는 4쿼터의 정혁은 선수가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게임 트랙 만나보시죠. 페니코 화이트가 초반에 주도권을 SK 쪽으로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네. 아주 화려한 드리블과 외곽 석점. 페니코 화이트. 오늘 경기 전반에 주요 활약을 보여줬고요. 현재까지도 SK에서 헤인치 다음으로 많은 득점 해주고 있습니다. 자, 브라운 선수가 블록 슛을 해내면서 전자랜드 흐름상 밀리지 않았습니다. 전반에만 3개의 블록슛을 해내는 브랜든 브라운. 그러면서 팽팽한 균형 이루어졌었습니다. 헤인츠의 오늘 어시스트 숫자는 많았지만 그만큼 미스도 있었습니다. 받기 어려운 패스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팀의 턴오버도 늘어났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최부경은 그러나 헤인츠와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포스트에서 헤인츠가 넣어주는 패스를 득점으로 연결시켰던 최부경의 모습. 그러면서 오늘 최부경 선수 10득점 기록을 했습니다. 자, 현재는 68대 68 흐름입니다. 정효근 선수가 4쿼터에 맹활약했습니다. 석점도 하나 성공했고요. 오늘 18득점 중에 10득점을 4쿼터에만 하고 있습니다. 반면 SK 김민수의 석점이 중요한 순간 나오면서 밀리지 않는 흐름 4쿼터 만들었습니다. 과연 봄에서 전자랜드전 연패를 오늘 SK가 끊을 수 있을지. 9.7초 남아있습니다. 점수는 동점. 브라운 1대1인가요? 스텝 들어갑니다. 이때 파울. 네, 파울로 끝났어요. 4초 남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팀 파울이죠. 외곽 슛보다는 이제 몸을 이용하는 그런 공격이 파울도 얻을 수 있고 좋은 공격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박찬희 브라운 잡았습니다. 2초 남았습니다. 브라운 3점 들어갔잖아요. 연장입니다. 68대 68. 네. 아, 마지막 공격 패턴은 글쎄 유동 감독의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지금 그 파울로 SK가 잘 끊었고요. 그 4초를 활용하는데 난 브라운 선수가 외곽까지 나오는 것보다는 좀 인사이드 안에 좀 있었으면 좋았어요. 네, 잠시 후에 두 팀의 연장전 보내드리겠습니다.